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술이라는 것은 어떤 도형성을 띈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배후에 작용한 화의라든가 관념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림 자체가 말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옛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옛 사람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을 말하자면 이러한 봉황이나 거북의 미술을 향했던 그 당시 사람들이 남겨놓은 봉황과 거북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담은 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요즘 현대 미술은 그 작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시회장에 갔을 때 그 그림이 난해하고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 작자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면 무슨 뜻으로 어떤 의미로 이렇게 그렸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전통시대는 그렇지 않으니까 도리 없이 그런 문헌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미술의 화의를 알기 위해서는 전통시대의 문헌 이것을 철저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전통시대 특히 뭐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이런 화의에 관한 글을 남겼지만 그 자체는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쉽게 그것을 접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마침 요즘에는 한문을 번역해 놓은 그런 그 아카이브들이 많아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 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그림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림이 없더라도 그 관계에 관심을 가지면서 관련된 문헌을 찾아보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방면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연구한다는 것이 바로 그림 소재에 관한 인문이죠. 인문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인자 그럴 문자죠. 근데 문양 문자 문의 문자도 되죠. 문체 문자도 되고 그래서 사람이 이루어놓은 어떤 생활의 어떤 패턴들 이 패턴들을 우리는 보통 인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말해주듯이 전통시대 사람들이 봉황과 거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했는가 그 패턴 이것을 알아본다. 그래서 인문학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죠. 자 오늘의 주제 봉황과 거북. 일단은 고대인들이 봉황과 거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가. 물론 이 중에 봉황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새가 아닙니다. 그죠? 상상의 새단 말이죠. 추상적인 새고 근데 이 추상적인 봉황과 실제로 이 지구상 생태계에서 살아가는 거북이라는 동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봉황이나 거북 미술을 접근하는 가장 기초적인 길이죠. 우선 동국 이상국집의 내용을 보면 물론 여기 예시하는 것보다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다 적을 수가 없고 해서 우선 샘플로 하나 적어봤습니다. 이 기린이죠. 기린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서울
어린이 대공원인가 뭐 거기 가서 볼 수 있는 그 기린이 아니죠. 아프리카에서 살아있는 그 기린이 아니죠. 모핀. 이 기린이라는 것 역시 봉황과 마찬가지로 산삼의 동물입니다. 이 기린과 봉이라는 것은, 봉황이라는 것은 천년의 상서로, 그러니까 봉황은 상서롭다는 관념이 빡 박혀 있는 거예요. 봉황은 상서로운 새다. 또 거북과 용은 만류의 으뜸이다. 거북과 용은 모든 동물의 으뜸이다. 이러한 관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이나 거북을 얘기할 때 용은 모든 빈을 가진 동물의 우두머리다. 저번 시간에 용호 얘기할 때 했죠. 거북도 마찬가지로 이거 우선 현대적인 안목으로 보면 별거 아닌 동물인데도 전통시대에는 만물의 으뜸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는 이제 앞으로 설명이 되겠죠. 또한 기린과 봉의 상서, 기린과 봉황, 그 어디에 뭐에 비유합니다. 비유하면서 쓴 글이 기린과 봉황의 상서다. 상서요. 시초와 거북의 신명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봉황은 상서의 의미를 갖고 있고 시귀 이 거북은 신명이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시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점을 칠 때에 사용했던 풀 이름입니다. 시초라 그러죠. 그 풀을 태워서 그 연기가 오르는 모양이나 여러 가지 형상을 보면서 점을 치는 이것을 시초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거북과 시초처럼 거북도 어떤 점을 치는 미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신령스러운 동물로 알고 있다.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잠수의 상징으로서의 거북도 있죠. 자, 우선 봉황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도대체 봉황이라는 존재는 어떤 것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새가 있는데 그 모양이 닭과 같다 이랬습니다. 닭과 같다. 실제로 우리 그 전통시대에 봉황이라고 표현한 혹은 봉황이라고 조각한 그 미술품 중에 닭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죠? 백제금동대향록. 한때 그 백제 부여에서 발견돼가 난리가 났죠. 그 향로의 뚜껑에 손잡이가 처음에는 이게 봉황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처음 발견할 당시에 그 사람들이 봉황이다. 그래서 금동 봉황대향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 처음에 근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봉황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 그 금동대향로 뚜껑의 그 모습은 그 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자세히 보면 다리 뒤쪽에 발가락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보통 장닭이 발가락이 따로 하나 있어요. 뒤에. 그게 땅에 실제로 이렇게 닿지 않는 발가락. 이게 뒤로 하나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이거는 봉황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봉황이 아니면 닭일 수도 있다. 왜냐 하면서 닭과 연관 지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이 또 나옵니다. 우리의 전통 시대에는 닭이 아침을 알리는 닭으로서 뭐 이런 그 굉장히 가까운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도 닭에 가깝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 어쨌든 닭과 헷갈릴 부분이 있어요. 봉황은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닭과 닮았다. 닮았는데 오체의 문양이 있다. 오체라는 건 다섯 가지의 색이죠. 다섯 가지의 문체. 여기서 체라는 것은 그야말로 컬러, 색이죠. 근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색이라는 개념과는 다르다 그랬죠. 색은 컬러가 아니었죠. 색은 이미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겉모양이 오체로 화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색이라고 그러지 않는 거죠. 오체라고 그랬어요. 오체가 있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봉황이라고 한다. 근데 이 문헌에는 황자가 이 황자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본래는 봉황할 때 위에 이렇게 덮어야 되는데 이 문헌에는 이 황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황자로도 써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썼으니까 써도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것은 이제 산해경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이 산해경이라는 경의 내용은 환상적인 질. 질인데 이 과학적인 질이가 아니라 환상적인 질이 그리고 전설 이러한 것들을 꽉 모은 책입니다. 이게. 그 속에 봉황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태에 대해서는 맨 이 명을 다 했나? 명을 다 한 건가? 이 형태에 대해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은 산해경이죠. 산해경에서 아픈 사슴 같고 이게 실제로 이게 상상이 가져오지질 않죠. 새인데 아픈 사슴과 같대. 앞쪽이 사슴과 같고 뱃머리에 뱃머리에 물고기 꼬리.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뱃머리에 물고기 꼬리 그리고 용문양의 거북이의 등 이렇게 돼. 거북은 등닭 저 등이 거북을 닮았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제비 턱에 달거의 부리 뭐 이렇도록 상상의 새이기 때문에 뭐 이것 말고도 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유롭게 어쨌든 이렇게 생겼다고 산해경에서 얘기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시대별로 나오는 여러가지 봉황에 관한 글은 이것을 참고해서 또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해경에서 한 얘기가 그 이후로 계속 인용이 되고 의미가 부여되고 하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번안이 되고 재해석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변해서 내려왔었죠. 그래서 그 미술도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번안되었느냐에 따라서 그림도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봉황의 그 어떤 포괄적인 정체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우주관과 상상력이 융합된 경지에서 탄생했다. 저번에 용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죠? 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었죠. 설이 있었는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 설이 뭡니까? 우주기원설, 소위 동방칠수와 관계된 용 그렇겠죠. 그것도 이제 어떤 우주관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봉황도 우주관과 연결되어 있는 새, 그러한 새로 탄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봉황이
봉황이 그렇게 탄생을 했지만 고대 동양 사람들은 그 봉황을 어떤 유교 정치 사상과 삶의 철학과 관계를 지워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봉황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그러한 생각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봉황은 이러이렇게 모양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이용했는가의 문제죠. 근데 그 전통시대에는 주로 유교 정치 사상이 기본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봉황은 이 유교 정치 사상과 계속 연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삶이라는 것은 전통시대에서 가장 이상적인 현실적인 삶은 오복을 누리는 거고 나쁜 것을 배척한 평안한 상태에서 생활하는 것이 이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방면과도 또 봉황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사상과 어떤 생활과 봉황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각 케이스마다 그 봉황이 갖는 의미는 다른지요. 다르죠. 분명히. 그러면 우리는 그 같은 봉황이라도 이 봉황이 어떤 케이스에 속해 있는 봉황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이 봉황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라는 것은 물론 봉황이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사람이 부여한 것이죠. 사람이 멋대로 부여한 것이죠. 멋대로 만들고 멋대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단 말이죠. 근데 그 의미를 부여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상서라는 의미를 가진 새라는 관념이죠. 거의 대부분 상서의 상징으로 봉황을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상서라는 것은 유교 정치에서 말하는 보통 일반인들이 말하는 길상의 의미와는 약간 다릅니다. 길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길하고 즐겁고 밝고 이러한 것을 보통 길하다 그럽니다. 길상. 근데 상서라고 말할 때는 길상과 달리 왕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서라는 것은 일반인들한테는 보통 길상이라는 말이 흔하게 쓰이지만 상서라는 것은 왕권과 특히 유교 사회의 왕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냐 하면 그 유래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서경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서경은 삼경 중에서 정치적인 내용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시경은 문학이고 역경은 이치 원리죠. 음양론이죠. 음양론. 그 서경은 이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 서경의 일관되게 통하는 사상이 바로 천인합일사상입니다. 혹은 천명사상입니다. 이 천인합일사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과 사람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의 어떤 반응은 곧 인간의 반응과 같다. 이게 천인 감응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감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이 지금 나를 내려다보지 않아도 내가 구석에 숨어 있어도 나쁜 짓을 하면 하늘이 벌써 안다는 거죠. 이것이 천인감응설입니다. 그리고 천인하늘이라는 것도 하늘과 사람은 하나다 말이죠. 하나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뭔가 이 기미가 있으면 금방 알아차린다. 하늘이 우리 온몸이 하나의 내장이 하나의 오장육부가 하나인 것처럼 어디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단 말이에요. 이런 사상이 그 서경의 그 일반적인 그러는 사상인데 거기에 일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소소구성 봉황래의 이 소소라는 것은 요소시대가 유교정치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대죠. 그 시대에 순임금이 이 순임금은 그야말로 천자요 성군이라고 합니다. 순임금이 만든 음악을 아홉 번 연주하니 부성하니 봉황이 와서 춤을 추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때 합리적인 사고로 들여다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봉황이라는 것은 상상의 새인데 상상의 새가 어떻게 궁궐마당에 내려와서 춤을 췄냐 이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는 것이지만 그러한 기록이 중요한 것은 지금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봉황이 하늘의 뜻을 지상에 전하는 하늘의 뜻, 말하자면 천의를 임금에게 전하는 그러한 상징물이다라는 거죠. 그게 있다 없다가 문제가 별로 큰 것은 아니란 얘기죠. 하늘이 어떤 뜻을 순임금에게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 내리는데 봉황을 통해서 천의 하늘의 뜻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봉황이 갖고 있는 뜻은 지상에 성군이 있어서 성군이라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임금이라고 그랬죠.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정치하는 임금, 이것을 성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순 임금은 성군이다. 이 성군이 하늘의 뜻을 거슬리지 않고 그 뜻을 따라서 그야말로 모든 백성들이 한포 고복하는 평안의 시대를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하늘이 보니까 대견한 겁니다. 그래서 상찬의 의미로, 칭찬의 의미로 봉황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 뜻을 또 지상의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아, 이것은 천 하늘이 이러이러한 의미로 또 성군을 인정하는 의미로 내려주신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천인합일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의 아들이라. 근데 예컨대 폭군은 하늘 맨 임금은 임금이라도 하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늘의 아들이라고 칭하지 않아. 하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천의에 따라서 정치하는 군자, 왕 이런 사람을 천자라고 해요. 그저 개념적으로 하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행동을 하는 임금을 천자라고 해요. 역대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천자는 몇 명이 없다는 거죠. 하늘이 명실공히 천자인 왕은 몇이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구성이라는 것은 순의 임금, 순임금의
그 음악을 9번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9번 연주했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 구성이라는 말은 곧 순임금이고, 순임금은 곧 태평성대를 이룬 성군이다. 이러한 인식이 전광석화 같이 지나갑니다. 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구성만 쫙 보면 벌써 지금 얘기한 그 내용이 전광석화처럼 머리에 확 지나갑니다. 단순히 구성은 9번 이루었다. 이게 뭐지?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되지도 않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를 구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구성헌이라는 정각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요선임금의 이러한 그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구성헌이 9번 이루었는 전각 뭐 무슨 뜻이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전통시대 사람은 구성만 쫙 보면 이 벌써 그 안에 요선 손임금이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대가 그 시간이 태평성대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덕수궁에 있었다는 사실, 요즘에는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현판만 살아있어요. 실제로 이 현판과 관련된 기사가 고종실록에 나옵니다. 여기처럼 다른 것들은 불탔는데 뭐 이 건물은 남아있었다 뭐 이런 거에, 근데 현재 없는 거 보면 그 이후에 또 난이 있어서 없어진 거죠. 어쨌든 구성이라는 개념은 곧 봉황과 연결이 되어 있고, 봉황은 곧 순임금과 연결이 되어 있고, 순임금은 곧 태평성대와 연결이 되어 있다. 상서의 상징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봉황은 이 상서와 어떤 관련이 있고, 상서에는 여러 급이 있는데 봉황은 몇 급에 속하는가? 상서에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상서는 이 다섯 등급이 있는데 최고의 등급이 가서이고, 봉황과 거북이 가서에 속해 있는 거예요. 최고의 상서라는 거죠. 봉황과 거북이가. 그 참고로 보면 그 다음에 대서라는 것, 가서보다는 한 단계 아래 이 대서라는 것을 보면 경성이라 그래서 금음과 초하루에 철이 내리는 밤에 나타나는 별. 그러니까 이때 별이 하나 나타나면 대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성 연주 현상이 나타나면 또 대서라고 하는데, 오성이 지금 얘기처럼 금성, 목성, 수성, 화성, 토성, 이 별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일렬로 쫙 섰어. 이거 참 힘든 건데, 이게 다섯 별이 나란히 쫙 섰는 현상이 나타나면 이것은 대서라고 합니다. 이거 외에 그 중국에서는 그 황하, 백년 하천이라는 백년이 걸려도 맑기는 걸렸다는 그 황하가 어쩌다가 맑아졌어. 이거 큰 산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문현상, 천문지리적 현상, 그러니까 이색적인 그리고 평소에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을 대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상중하, 가서 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상중하 이렇게
또 세 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상사라는 것은 흰 이리. 이리가 희다는 거 있을 수 없죠. 근데 어쩌다가 흰 이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또 흰 사슴. 붉은 토끼가 붉다고 생각하면 참 이상하죠. 붉은 토끼. 코끼리. 이러한 각종 기이한 동물이 출현하는 거. 근데 이제 그 참덕궁 시정당 건물에 그 여러 가지 그 장식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에 없는 코끼리 그림이 있어요. 이것을 보통 상서의 그림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참덕궁 대조전 뒤에 가면 거기는 기린을 새겨놓은 그 꿀뚝이 있어요. 그러니까 꿀뚝에 기린을 새긴 거와 또 희정당에 그 꿀뚝에 새긴 코끼리 이것은 상서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희정당 코끼리도 상서의 의미로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중서라는 것은 붉은 기러기와 매, 흰 제비, 흰 꽁 뭐 이런 새들이 나타나면 중서. 그 다음에 가화. 가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 벼이삭이 보통 뭐 그 나달이 40개가 붙는다면 어느 지역에 60개, 70개가 막 붙었어. 이거 보통 볼 수 없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산서의 징조다. 뭐 이런 얘기하고, 지초는 이제 그야말로 뭐 염띠와 같은 그런 신비로운 풀. 연목이라는 것은 열리지라고 그러죠. 두 나무가 붙어가지고 한 몸이 되어버린 거. 이러한 것도 상서의 징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서의 등급은 다섯 가지가 있는데 봉황과 거북이 최고의 상서인 가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실제로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가서의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가서에 나타난 길산물들. 이것이 이제 기린입니다. 기린. 기린. 산상의 동물이죠. 소위 자브라라고 하는 그 소위 동물왕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린이 아니죠. 뿔이 있어. 기린은 뿔이 있고 발은 소발굽을 닮았다 그럽니다. 소발굽을 닮았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산상의 동물을 그린 그림을 보고 기린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는 뿔이 있고 소의 발굽을 가졌다. 어떤 경우는 발가락이 보이면 기린이 아닌 거죠. 발가락을 그려놓은 그림도 있어요. 이와 비슷한데. 근데 본래 기린은 소의 그 발굽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깃발입니다. 이것은. 깃발에다가 기린을 그린 거죠. 그리고 용이라는 것, 뭐 다 아시는. 아까 용, 봉, 그 다음에 기린, 백호. 백호 이것도 상상의 동물이죠. 백호도 상상의 동물. 좌천룡 후 백호 할 때 바로 그 백호입니다. 이것도 상상의 동물인데 전부 가석의 표상이다. 가석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대에 여러가지 그 이런 신령스러운 동물 그림을 보면
이 여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여기에 집중이 돼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가설을. 최고 등급인 삼서의 최고 등급인 가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관련된 그림이 많은 이유죠. 그리고 이 그 거북이라고 한 것도 단순한 그 거북이 아니라 신귀라고 그래서 용과 거북이가 결합된 습합된 모양의 이건 사실은 거북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용이 갖다 붙은 거죠. 용이 먼저고 거북 등이 된 것이 아니라 거북하고 거북의 용이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건축에서는 이 가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 궁궐의 가서 장식입니다. 가서 장식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용과 봉황인데, 이 봉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서의 최고 등급입니다. 그리고 상서라는 것은 바로 하늘이 지상의 인군에게 임금의 그 지위를 인정을 하고 또 임금의 소위 다스리는 방법, 방책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상을 내리는 거다 말이죠. 다시 말해서 봉황이 궁궐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증거라는 거죠. 그 증거물을 궁궐 정전의 천정에 거기다가 장식을 해 놓은 거예요. 정전이 뭡니까? 예를 들어 경복궁의 정전은 근정전, 창덕궁의 정전은 인정전, 창경궁은 명정전, 덕수궁은 중화전 이렇게 돼 있죠. 그 정전은 그 궁궐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상징성이 가장 큰 건물이란 말이지. 뭐 소소한 정강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 중요한 건물에 상징성이 큰 건물 그것도 천장에 그것도 정 가운데에 봉황을 조각을 해놨다는 것은 바로 순임금의 구성과 직접 연관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의자가 있죠. 의자에 앉아있는 임금 앞에 봉황이 있어요. 그러면 앉아있는 임금은 바로 순임금과 같은 성군이라고. 그것을 요즘에 현대인들은 봉황 장식이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분위기를 금방 노선시대와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임금을 아련하거나 그 정전 마당에 도열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에 바로 신하들이 봉황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각 궁전에 보면 정전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의 가운데를 보면 이것을 답도, 이 밟을 답자를 써서 답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답도에 봉황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도열한 군신, 저 신하들은 그 바로 임금 앞에 임한, 임금 앞에 내려앉은 그 봉황을 보면서 조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 그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요술시대입니다. 실제로 임금이 선대왕을 이어서 왕위에 오를 때 왕위에 오를 때에 우리 같으면 대통령이 처음으로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당선 뭐 축하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임금이 왕위에 올라서 첫 번째 하는 연설이 예, 실록이나 다른 문헌을 통해서 보면 짐이 오직 바라는 바는 요순의 정치를 이 땅에 펼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순의 정치라는 것은 뭐 다시 설명 안 해도 그 요순의 정치를 이 땅에 펼치겠노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봉황의 의미가 더욱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창덕궁 명정전 천정에 있는 날아다니는 봉황이죠. 근데 봉황은 상이라고 합니다. 봉황이 나는 것을 상이라고 해요. 근데 용이 나는 것은 날빛자를 써서 비라고 해요. 비. 용비, 봉상이라고 합니다. 같이 났다는 뜻으로 생각을 한다면 뭐 용비, 봉비 해도 뭐 별 차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이건 엄연히 구별이 됩니다. 구별되기 때문에 굳이 용비, 봉상이라고 합니다. 비는 뭐 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는 겁니다. 나는 거. 근데 상이라는 것은 날개는 날개. 날개를 치면서 선회를 한다. 선회를 한다는 뜻이 있어요. 말하자면 한 자리에 머물면서 날고 있다. 선회를 한다는 겁니다. 상이라는 거는. 비라는 것은 비행기 가듯이 빙 날아가는 거고 봉황은 하늘로 빙 날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여러분들 짐작이 되죠? 봉이 주변을 날고 있어요. 왜 나는가? 뭐 금방 설명대로. 그래서 비라 하지 아니하고 상이라고 해요. 봉상. 그 여기 상자를 보면 날개 무자가 들어있죠. 날개 무자. 날개로서 이렇게 휘 돌면서 난다 해서 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 모습이 바로 봉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 어조가 있고 어조에는 임금이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 위에 봉황이 확 날고 있어. 선생님 상자를 좀 써주세요. 네? 상자 좀 써주세요. 상자 네. 안 보여요. 아 여기에. 양자에 상, 상, 날개로 난다. 그래서 봉상이라 그래요. 지금 이것은 창덕궁 인정전 천정 중앙에 봉황이 쌍으로 이렇게 날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까지 보면 쌍으로 나타납니다. 쌍으로. 근데 봉황 자체가 봉자가 수컷, 황이 암컷 이렇게 암컷과 수컷을 함께 일러서 봉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웅 얘기다 말이죠.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아까 기린 얘기를 했죠. 기린도 수컷기 암컷딘입니다. 그 전통시대에는 이 음양의 그 개념을 함께 통칭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문화 속에 그렇게 굉장히 많죠. 그런 거 있죠. 왜? 빼다지. 빼다지. 근데 이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쓰는데
이것은 영어로 하면은 그냥 드로워일 뿐이에요. 드로워. 드로워가 뭡니까? 내 땡기는 것밖에 없어. 넣는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빼다지라고 해. 빼다지. 그리고 저도 금방 타고 왔습니다만 엘리베이터는 오른다는 의미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승강기라 하잖아요. 오르고 내린 승강기. 그래서 음과 양을 조화 있게 만드는 융합한 그런 개념 용어들이 많아요. 우리 동양에서. 서양은 완전히 일방이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조화가 있어요. 뭐 인터체인지만 해도 그렇죠. 인터 하는 건 들어간다는, 다른 데서 고속도로로 들어간다는 뜻밖에 없지 우리는 뭡니까? 나들목. 나가고 들어가고 이런단 말이죠. 예, 이러한 그 소위 그 우리 동양인들의 그 어떤 사고 구조가 음양을 같이 이렇게 얘기를 경우가 많아요. 그와 관련된 명칭들입니다. 이런 것도 봉황이니 기인이니. 그리고 수렵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봄사냥 수, 가을사냥 엽 이렇게. 수렵은 그냥 사냥하는 거, 헌트 뭐 이 정도로 얘기할 몰라도 원래 수렵 이거는 봄사냥 가을, 봄사냥을 수라고 가을사냥을 엽이라고. 하여튼 밖으로 얘기가 갔습니다만은 하여튼 봉황은 음양의 결합된 명칭이기 때문에 항상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경복궁 지목재, 이 지목재는 그 고종의 그 서재죠. 고종의 서재. 그 고종의 서재 그 천정을 보면 봉황이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지목재 그 지목재에 들어가려면 그 앞에 이 퇴마루가 있고 퇴마루를 거쳐서 이제 그 실내로 들어가는데 퇴마루 양쪽 벽에 이러한 봉황이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그 건물 전체를 보면 이쪽에도 봉황, 이쪽에도 봉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쌍을 이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봉황, 그 명칭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이 제왕을 상징하는 심볼로서 이제 그 진한 시대에 그 나타나는데 진황.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봉황이라는 것은 바로 요순 임금과 천의와 이런 것, 상서와 이런 것 관련된 동물로 있었는데 용이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면서 제훅 비빈 왕의 비 그 부인 이 비빈을 봉황에 비유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봉황이 점차 자웅을 구별하지 않는 암컷으로 됐다. 이름이 둔갑했다 이랬죠. 그야말로 둔갑을 했어요. 봉황을 놓고 한쪽은 임금은 용이고 한쪽은 봉황인데 이 봉황의 자웅을 따지는 게 이상하거든. 왕비인데 그죠? 그 귀한 새를 왕비에 비유하는데 좌웅으로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봉황은 좌웅의 개념을 버리고
여자, 왕비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전부 왕비가 썼던 장신구들입니다. 왕비. 지금 전부 봉황이라고 만들었지만 사실은 왕비 전용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봉황인데 한 마리만 나타나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한 마리만 나타나. 근데 이 경우는 베개 양쪽 마구비에다가 장식하다 보니까 두 개가 생긴 거고 꼭 봉과 황을 새긴 것이 아니라 마구리를 장식하다 보니까 서로 균형 맞추다 보니까 두 개가 된 것이지만 꼭 봉과 황을 구별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뭐 더욱 확실한 거고 바로 봉황은 왕이다. 봉황은 왕이다. 저 왕비다. 예,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조선 말 영친왕 비가 사용했던 꼬지와 비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봉황과 관련해서 이러한 점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보고 이것은 왕이고 이것은 자웅이니까 이것은 왕이고 이것은 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그야말로 융합된 의미고 여기서 보는 것은 왕비를 생각하는 봉황이다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봉황은 길상 고귀 상징으로서도 애호가 되었다. 길상은 아까 상서라는 개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길상은 그야말로 길하고 밝고 즐겁고 편안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길상이죠. 길상. 뭔가 좋고 그죠? 즐겁고 행복하고 뭐 이런 것을 길상이라고 그러죠. 그 상서의 개념과 다르죠. 차이가 있죠. 그죠? 지금 이것은 의전용 그 의전 그가 예를 들어서 뭐 높은 사람이 행차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의전용으로 만든 부채 비슷한 그런 거. 그 뭐 드라마 같은데 보면 옆에 뭐 이렇게 들고 서 있죠. 시녀들이 그 의전용 봉선 부채. 여기도 봉서 저 봉황이 소재로 쓰였고 지금 이것은 봉두 봉황의 머리 지금 이것은 어디서 분리가 되어 나온 거냐 하면 상녀 꽃상녀의 그 머리 장식 꽃상녀 앞쪽 장식 거기서 분리되어 나온 것인데 상녀는 보통 지금 이 봉두가 나온 그 상녀는 일반 서민들, 일반 백성들이 사용했던 상녀입니다. 왕비와 관련 없다는 얘기죠. 일반 백성들이 사용했던 꽃상녀를 장식했던 봉두죠. 그러면 이럴 때의 이 봉두는 왕비가 타지 않았는데 왕비를 상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임금과 관련된 그런 상례도 아닌데 이것을
상녀에 장치하게 된 것은 바로 봉황이 길상적이고 고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내어쓴 겁니다. 그러면 왕비 전용일 것 같은데, 궁궐 전용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일반 백성들이 이 봉황 문양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얘기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조선의 그 역사를 볼 때에 소위 신분 제도가 약화되고 와해되는 시기를 통해서 상층 고급 문화가 대중화, 보편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랬지 않습니까? 궁중 소용인 이러한 그 장식들이 일반 백성들의 상녀를 장식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런 고급 문화가 보편화되는 과정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벌써 우리는 상녀의 봉두를 보고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17세기 조선 중기 이전의 상황부터는 일반 백성들은 이 봉황을 상녀 장식은 물론이고 일반 생활 속에서 장식으로서는 절대로 못 씁니다. 전통시대의 그 신분 제도라는 것은 그 신분 제도에 따른 여러 가지 문화들이 제약이 되기도 하고 장려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 봉황 장식, 상녀 봉황 장식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다. 그런데 그것이 갖고 있는 것은 고귀 길상의 의미다. 그런데 상녀의 그런 봉황을 다룬 이유가 뭘까요? 상녀에 왜 달까요? 이제 백성들이 봉황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 근데 상녀에 왜 달았을까요? 이제 여러분들 박물관이나 민속 박물관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꽃상녀를 볼 수가 있는데 그 꽃상녀에서 보면 아주 다양한 장식이 있어요. 나무 장식. 나무로 깎아 만든 인물상, 동물상 뭐 해서 그것을 우리는 꼭두라 그래요. 꼭두. 그 꼭두가 쫙 돌아가면서 장식이 돼 있고 뭐 온갖 장식이 돼 있고 봉황도 장식이 돼 있고 그래요. 그렇게 상녀를 그렇게 장식한 것은 뭐냐면 살아생전에 이 풍부하고 화롭고 고귀한 생활을 누리지 못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평소에는 듣도 보도 못한 장식을 상에 막 해줍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저승 가기 전에 그것을 한번 누리는 거예요. 소위 3층 계급의 호사를 한번 누리라.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누리면서 가라. 그런 의미로 봉황까지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 상녀 노래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녀 노래가 뭡니까? 그 이제 그 상녀 그 상주들이 그 상녀를 메고 산으로 가면서 뭐 어허야하고 노래 부르죠. 뭐 북멍산천 나오고 뭐 다 나오죠. 근데 그 가사 내용을 보면은 보내기는 보내야 되겠는데 한편 생각하니까 이 죽은 사람이 가기 싫어한 것 같아. 저승으로 뭐 똥밭에 굴러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뭐 그런 얘기 있듯이 가기 싫어할 수도 있어. 근데 죽은 사람이 저승 안 가고 이 이승에서 있으면 이승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불편해서 안 돼, 이게. 왜냐하면 원귀가 돼가지고 온 데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죽은 사람은 어차피 죽었으니까 저승으로 편하게 보내주는 게 산책이래. 근데 저승을 보낼 때
그 죽은 사람이 뭔가 불안을 뭔가 좀 기분 나쁘고 말이지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가기 싫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충분히 대우를 해줘서 미련 없이 떠나게. 이러한 그 산자 살아있는 사람의 생각이 봉황이나 꼭두장식을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실제로 무덤에서 그 발굴된 그 묘지라는 것은 그 묘의 주인이 누군데 뭐 이 사람은 뭐 벼슬을 어떻게 했고 가족이 어쩌고 하고 그 일테면 그 자기 속에서 비슷한 죽은 사람의 자기 속에서 비슷한 글을 써서 돌에 새겨서 묻잖아요. 거기에 보면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세계가 다르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세계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 무덤 속에서 편히 잘 지내고 밖으로 나와서 산 사람 괴롭히지 마라. 그 대신 충분히 저승에서 먹고 살 여러 가지 일을 다 넣어줄게. 그래서 그 소위 부장품을 아주 풍부하게 집어넣습니다. 뭐 곡식은 물론이고 그릇에다가 평소에 썼던 옷 뭐 이런 거 온갖 거 넣어가지고 이제 불만 없지 하면서 이제 문을 닫고 보냅니다. 그 과정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봉황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아주 훌륭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봉황 자체가 뭐 그 천의를 지상에 아뢰켜주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상서의 그것도 아니고 오직 길상. 지금 여기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봉황이 쌍으로 중심에 그려져 있고 글씨를 보면 천추만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추라는 것은 뭐 천년의 뜻이라기보다 뭐 무궁토록 이 말이죠. 무궁토록 모든 복을 누리라. 무궁토록. 또 백복창성. 백복이라는 것도 백가지 복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수많은 복, 수많은 복이 창성해라. 이건 상상하고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아주 인간적이고 그 인간의 어떤 욕망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길상이라고. 이러한 그 생활용품은 조선시대 후기에 오면 아주 많아집니다. 너도나도 봉황입니다. 너도나도. 그만큼 이제 보편화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은 창덕궁 대조전 벽에 그려진 봉황도인데 이것은 뭐 근대 시기에 그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대조전이라는 것은 일제시대에 불이 타버렸어요. 불타고 그래서 일제는 고종을 어디다가 모셔야 되는데 모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급히 경복궁의 강령전 교태전을 헐어가지고 창덕궁에 와서 이 대조전을 짓습니다. 그래 지을 때에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의 화가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봉황을 길상 보기의 상징으로 생각했다는 생각은 이어져 온 것이죠. 지금 뭐 민화에서 흔히 보는 이 봉황 그림 그리고 이것은 요지연도라 그래서 요지라는 것은 도교에서 신선 특히 서왕모라는 신선이 사는 곳
이것을 요지라고 합니다. 그 요지에서 한 무제를 초청을 해서 연회를 베푸는 장면을 그린 것인데 여기에 봉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벌써 감을 잡았죠? 봉황이 나타나 있어. 한 우제가 참여하는 연회. 그럼 벌써 여러분들은 아, 그 봉황이 왜 나타나는지를 알겠다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설명 안 합니다. 근데 이 민화를 보면 여기 오동이 있죠? 오동? 오동나무? 여기도 오동나무 있죠? 여기도 오동이 있죠? 민화에서 봉황 그림에는 기본적으로 오동나무와 짝을 이룹니다. 그 얘기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봉황에 관한 얘기 중에, 봉황은 오동나무에 깃을 튼다라는 그 전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봉황나무 하면 벌써 오동나무. 그래서, 오동나무와 봉황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민화 화가가 그림 재주가 없어요. 근데 민화 화가는 그림 재주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야말로, 그림 재주 없는 사람이 돈 욕심 나가 가장 그림 그려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린 것을 보면, 봉황인지 달기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대건대건 그렸기 때문에. 자기 따라 봉황이라고 그렸지만 실력이 못 따라가서 개 닭처럼 그려놨어. 근데 우리 보는 사람은 옆에 오동나무가 있다면 이것은 봉황이. 그건 봉황. 그걸 봉황이라고 알고 감상하면 되는 거예요. 꼭 닭이라고 따질 필요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렴의 상징입니다. 봉황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서에 등장하는 그리고 길상 고귀 뭐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 청렴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봉황을 등장을 시킵니다. 왜 이것이 청렴의 상징인가를 보면 만약에 여기에 이런 화재가 없다면 이 그림만 돌아다닌다면 모르죠. 무슨 의미인지. 근데 밑에 이것은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글자죠, 글자.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이 8개의 유교 덕목을 한자 한자마다 그와 관계된 일화적인 내용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부가한 그런 그림을 우리는 효제 문자도라고 하는데 그 효제 문자도의 명자예요. 염이라는 것은 염치할 때 그 염자죠. 이 염의 도리를 얘기하는 것을 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봉비천인 여기서는 비자를 썼어요. 이 민화에서는 뭐 이러한 오류들이 뭐 하나니까 그거는 그냥 지나쳐 보면 됩니다. 봉비천인 봉황은 천기를 난다. 천기를 난다. 기,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불탁죠. 그러니까 탁은 쪼아먹는다는 얘기죠. 입구자 있죠, 입구자. 입으로 쪼아먹는다. 뭐를, 좁쌀을 천기를 나는데 배가 고프면 쪼잔하게, 배가 고파도 쪼잔하게 좁쌀 같은 건 안 먹는다는 거죠. 대나무 열매나 먹지. 근데 대나무 열매가 이게 뭐 보통 잘 안 엽니다, 이게. 뭐 수백 년마다 뭐 한번 열까 말까 하다는데 그런 거나 먹지. 쪼잔하게 좁쌀 뭐 먹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염의 도리, 염의 도리를 갖췄다 해서 봉황을 쓰고 여기서도 맨 염자죠. 이, 여기도 봉황을 쓰고 그리고 치자에도 염치할 때 이게 치자인데 치자에도 봉황을 씁니다. 근데 염치라는 게 뭐죠? 염치라는 게? 염치라는 게 뭐 어떤 것이 염치입니까?
저 사람 염치가 없어.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땠다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 어쨌다는 겁니까? 분에 넘치다. 예? 분에 넘치게. 자기 본분을 벗어났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취할 만큼만 취하고 욕심내어서 뭐 마구마구 취하면 염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상대방이 그렇게 진심으로 뭔가 줄라 그러면 그걸 야멸차게 거부를 해, 거절을 해. 이것도 염치 없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받으려는 것도 염치 없는 거고 상대방이 진심으로 주는 건데도 거부했다면 이것도 염치가, 말하자면 영어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진심이 느껴진 건 받고 이게 영어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내지 않는다. 이것이 동황이 한다는 거죠. 동황이. 지금 여기 보면 사금불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제 대기숙제. 대기숙제. 은나라 왕자인데 이 사람이 그 은왕의 폭정에 못 이겨서 가나다가 쫓겨나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고 살았다는 그 충직한 신하죠. 충신이죠. 그리고 절개를 지킨 사람의 상징이 된 사람. 이 사람의 청결을 기리는 의미다 해서 봉황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봉황은 바로 청렴의 상징이죠. 청렴의 상징. 염치의 상징형이다. 근데 여기서 사금불수라고 했는데 이 노중년이라는 사람과 관계된 일화에 노중년이가 옆의 나라에 큰 곰을 세우고 그 나라에서 고마워서 금을 상으로 주니까 받지 않았다는 그런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왜일까요? 그게 진심이면 받아야 되는 게 염의 도리인데 받지 않았다는 것은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받지 않았어. 금을 주는데 받지 않았어. 근데 사금불수 내리는 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염의 도리를 다한 거다. 그래서 이 화제를 이렇게 단 겁니다. 근데 이거 좀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뜻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라는 건 뭡니까? 감사하다는, 감사, 고맙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해서 내린 금을, 내린 금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인데 이 말이 어색하죠. 금을 주었는데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내렸으나 받지 않았다. 이러한 틀로 해석해야 바로 맞는 거죠. 자, 그럼 좀 쉬다가 거북으로 들어가겠습니다.